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뭐 돈도 벌고 돈도 모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트에,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 이 피라미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텀에 뭐가 있어야 되고, 탑에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 오,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가 제일 안전한 거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거기에 있어야 할게 바로 보험이에요. 트레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막아줘야 돼. 프로텍션. 아무리 이 위에 가서 뭐 수탁이 많고 부동산을 많이 하고 뭐 그래도 뭐가 한방딱 터지면 그냥 와르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20, 30년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살만한데 병에 걸려서 뭐 보험이 없어요. 막 이런 예전이 식으로. 아니라 언니 지금도 들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보험 그리고 뭐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머전시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뭐그 뮤추얼 펀드도 뭐 반드 뮤추얼 펀드니 뭐 스탁 뮤추얼 펀드니 이제 다 다르겠죠.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서 인디비주얼 스탁 또뭐또아 제일 꼭대기가 사실은 부동산이기는 해요. 예 언니 그러나 미안해하는 표정이야. 조금 미안한 뭐 아니 뭐 그런 아니, 생각이 돈이 필요하잖아. 필요하잖아. 그건 you need to have some certain amount of 부동산이 money. 그 탑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은 더블 히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지만 모기지도 내야 되기 때문에 모기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기 퍼스널 파이낸스를 다 생각해서 뒷돈이 있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돈도 없는데. 어쨌든 어쨌든지 우리가 이 가장 바람에 있는 보험을 정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경시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중에 요즘에 정말로 제가 프리칭을 하고 다니는 게 롱텀 케어예요. 롱텀 케어.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예. 롱텀 케어는 없어도 그만이죠, 사실. 뭐 여기처럼 뭐 본인이 남편의 롱텀 케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예. 조앤도 그래. 아, 그런가요? 근데 언니도? 아니, 우리는 남편이 나이가 나이가 많잖아.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일단 롱텀 케어가 뭐냐 얘기해 보세요. 간병인 보험입니다. 어느 때 나와요?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다잘잘 나오겠다. 롱텀 케어를 쓸수 있을 때는 여섯 가지 데일리 액티비티 중에서 두 가지를 못하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섯 가지 데일리 액티비티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죠. 화장실까지 화장실. 걸어가죠. 그러면 자기 이제 모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자기 걸어가는 거, 혼자 걷기. 그다음에 혼자 화장실 가야 돼요.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옷 갈아입어야 돼. 샤워 먼저 샤워해야지. 하죠. 아이, 저 사람 이제 다 들통났어. 자, 저녁에 샤워해. 그러고 나서 옷 입어야 돼. 혼자. 이거 다 혼자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옷밥 갈고 먹어야지. 나가서 밥 먹어야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Transfer. 용변을 조절해야 돼요. 트랜스퍼는 아까 그 Continence. 모빌리티. Continence. 네. 그것 중에서 두 가지를 못하면 롱텀 케어라는 인슈런스에서 페이를 해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롱텀 케어 파리스가 뭐냐면 풀 오브 머니를 사는 거예요. 30만 불짜리 뭐 4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근데 그 안에서 나는 뭐 하루에 120불씩 받아 쓰겠다 아니면 뭐 300불씩 받아 쓰겠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어요. 한 달도 받아야 돼. 한 달짜리로 받아야 돼. 하루는 별로 안 줘. 하루 한 달짜리 그러세요. 한 달에 뭐 3,000불 내지는 뭐 그렇지. 6,000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롱텀 케어 팔레스 중에서 그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꼭 리임버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다 이거를 페이를 폐야. 했어. 그러면 그만큼만 회사에서 리임버스 해줘요. 그런 팔레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6,000불 그러면은 무조건 회사에서 6,000불을 그냥 빵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6,000불을 가지고 뭐내 친구 보러 너 와서 나 간호해 내가 너돈 줄게 이래도 돼요. 그런 팔레스가 있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는 뭐 그게 좋아. 그게 좋죠. 인더널리 파워스가 예, 좋은 거예요. 인더널리 파워스가 훨씬 더 좋죠. 할수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좋고. 그래서 일단 이제 롱텀 케어 팔레스는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싸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좀 쌌었는데 요즘에는 롱텀 케어 팔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라이프 인슈런스처럼 캔슬하지를 않아요. 아,
그게 닥쳐올 거니까. 네. 어. 너무나 옆에서 많이 보니까. 네. 닥쳐올 걸 아니까. 네. 이유는 생명보험은 내가 쓰는 돈이 아니고 자식이 쓰는 인헤릿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되건 자식이 되건 아니면은 뭐 그 내가 사회에다가 뭐 환원을 하건 그렇지만 롱텀 케어는 내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롱텀 케어를 내가 간병인이 와서 나를 봐줌으로 해서 내가 편하긴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주위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잖아요. 특별히 가족. 항상 보면은 간병을 하다가 그 케어기버가 먼저 아프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맞아. 많이 보시죠? 저도 뭐 지금 옆에서 많이 들어요. 맞아. 예. 그래서 롱텀 케어 팔리시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뭐 보험을 안 사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롱텀 케어의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롱텀 케어를 받아야 할 여건이 됐다.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어떤 뭉치의 돈을 난 요건 롱텀 케어에서 롱텀 케어로 쓸 거야. 비상금으로. 비상금으로. 못 써. 40만 불. 없대. 예. 그러고 쓰는 사람 난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어. 40만 불, 50만 불 이제 뭐 영어로는 이얼마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거기서 쓰면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돈에서 하는 경우는 봤지만 결정적으로는 돈을 쓰는 거는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질 때 보험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가장 적은 돈으로 건강할 때 이 커버리지를 사서 나중에 이만한 이만한 풀을 마녀서 끝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데 갑자기 입맛이 네. 쓰세요. 아니, 그다음에 뭐를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제 롱텀 케어를 난 너무 해주고 싶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국 분들 특히 아시안 등에 돈이 많으신 분 꽤 많아요. 은퇴하신 분. 근데 돈을 써 버릇해야 돼. 못 써요. 제발 써. 자녀들은요. 제가 그 비즈니스 하는 오너들과 자녀들을 따로 만나면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해. 난 생각하고. 부모들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하면 제발 우리 부모님 도와줘서 본인들 쉽게 은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이게 호흡이에요. 자녀들이 우리가 돈 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아니 주면 좋지. 돈 주라는 싫어하는 사람은 어딨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걸 주면 그렇지. 되지.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 짐이 되는 거가 싫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근데 사실은 정말 싫지. 라이프 인슈런스로 어떤 그 럼썸 머니를 남겨주는 것보다는 롱텀 케어를 사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내 돈을 쓰는 게 훨씬 좋아. 그 돈을 쓸 때 자식들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I guarantee you. 그게 자녀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롱텀 케어를 지금 얘기하실 때 롱텀 케어를 이 럼썸 오브 머니까 이제 어떤 그 큰 돈을 내가 30만 불이든 40만 불이든 사서 내다가 내는 중에 보험의 좋은 점은 사실 그거잖아요. 끝까지 만기를 채우지 않았 두 달 냈는데 또 갑자기 롱텀 케어가 필요해. 커버는, 그렇게 되면 그게 그럼요. 커버되는 거잖아요. 보험의 커버.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롱텀 케어는 특별히 생명보험하고 얹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롱텀 케어는 롱텀 케어, 라이프 인슈런스는 라이프 인슈런스 이렇게 따로 나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뭐 롱텀 케어 안 받고 그냥 아예 우리 집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치매 걸린 사람도 없고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가고 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아깝단 말이죠. 없어지는 돈이니까 이거는. 왜냐면 자기가 간병인이 필요 없게 되면 이 돈을 쓰지 못하니까. 없을 것 같다는 거야. 죽는 건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를 회사에다 얘기하니까 회사들도 짱구가 아니니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다들 다 똑같나 봐. 사람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뭘 만들어냈냐면 요거 아니면 요걸로 쓰는 팔러스를 만들어낸 Either one. Either 그쵸? one. 그래서 이제 뭐 50만 불짜리 팔러스를 빡 샀어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샀는데 거기에 롱텀 케어 팔러스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롱텀 케어 니드가 생겼어. 그러면 롱텀 케어로 나가요. 나가요. 쓰다가 남았어. 그러면 생명보험으로 또 가든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다 하루 택 들어가셨어.
그러면 생명보험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건 정말 안 아까워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렇지. 그런 팔레스가 나왔어요. 프리미엄을 좀 내긴 하겠지. 사실 그렇지만 더 내겠지 당연히. 내겠지만 아주 조금이에요. It's worth it. 회사 입장들에서도 it worked for them. 왜냐하면 젠워스 같은 경우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어세스를 잘 못한 거야, 액츄얼리. 롱텀 케어가 정말 돈이 얼마 들지를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까 미친 듯이 돈이 드는 거지. 너무 많은 거지. 너무 많은 거지. 망했어. 다 망했지. 하나밖에 안 남았을 거 이제. 그러니까 롱텀 케어 팔레스를 이제 뭐 뉴얼라이프도 썼었고, 뭐 프루덴셜도 썼었고, 뭐 지금 남아 있는 컴퍼니도 몇 건 있는데 슬슬 다 빼더라고. 다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은 다 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 다 얻는 하이브리드. 아니면 어누얼이든 어떤지. 시큐리언 같은 데도 있고 뭐 이제 있어요. 있는데. 애니오이티의 롱텀 케어 팔레시를 얻는 거는 없고, 롱텀 케어가 생기면은 뭐 이자율을 좀 더 주거나 하는 거는 그 두 배를 주는 파워스 그런 프로덕트도 뭐, 있긴 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을 수는 있지. 질문. 사실 롱텀 케어라는 게 우리가 1년을 아플지 10년을 아플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몇십 년을 아파도 계속해서 주나요? 그러니까 풀 오브 머니 아니겠어요? 풀.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다 쓸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아이디얼한 방법은요. 적어도 5년 정도 쓸 계산을 하고 그 풀 오브 머니를 사시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아프게 돼서 간호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로 이렇게 오래 갈 거다 하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갈 거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 필드에 있다 보면은 사건이 나고 나서 자녀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저희 뭐 부모님이 이런데 뭐 지금 팔레스를 살 수가 있나요? 못 사.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젊은 나이에 제대로 사고하고 아프지 않을 때부터 트러스트를 해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트러스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롱텀 케어로 봤을 때 생명보험에다가 롱텀 케어를 같이 얹어서 하이브리드로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롱텀 케어를 내가 몇 년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 5년이 가장 리즈너블하다라는 거는 그 5년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 후에 어떤 대비를 할 때 대비를 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한 달에 내가 롱텀 케어로 예를 들어서 6,000불 정도를 보험에서 간병인 보험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1년에 72,000불이잖아요 그럼 5년이면 곱하기 5를 해서 그거를 커버리지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At least. 오케이. 그렇죠. 솔직히 저는요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경제 형편이 괜찮고 그리고 젊고 건강하고 그렇다 그러면 한 100만불짜리 팔레스를 빡 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롱텀 케어 얹어 있는 그런 팔레스를 사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넉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그렇지만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타티스틱 거기는 3년이야 3년. 그게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좀 에버리지가 그동안의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받은 사람들이 3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망 전에 3년 동안 병원은 안 가더라도 병원을 가는 경우도 적용이 되고 집에서 간병하는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거는. 병원에서는 병원에서는 롱텀 케어 트리머를 안 해줘요. 롱텀 케어를 또 달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이게. 자 봐요. 롱텀 케어는 그냥 간병인 보험. 집에서 간병. 간병인 거. 그걸 얘기해. 롱텀 케어 팔레스에서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게 꼭 집에서 간병을 받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간병 받는 것도 되고 내가 데이케어,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가는 것도 되고 조이너스케어 어시스트 리빙 센터에 들어가서 그것도 되고 널싱홈에 들어가는 것도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메모리 케어도 되고? 메모리 케어라고 따로 만드는 거는 따로는 없어요. 오케이. Okay. Maybe 널싱홈 안에서 메모리 그럼 그렇게 있는 그 시설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건 되는 거고 그죠. 하스피럴에 입원해서는 안 되고 건강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 네. 다른 보험.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거는 고쳐서 약을 줘서 낫는 거, 수술해서 낫는 거. 낫지 않으면 이미 롱텀 케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라는 개념을 정부에서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병이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병원이나 닥터스 오피스 가는 거 외에 어떤 그 혜택이 있는가를 보면 그게 롱텀 케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내가 이거를 안 받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불편함. 너무 불편함. 생활의 불편함. 그렇죠. 주위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그게 제일 사실은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이제 어떤 저랑 나이가 비슷한 어떤 친구 하나 있는데 갑자기 3개월간 리버브 앱세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93세이신데 근데 브라더가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브라더랑 아버님하고 이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미국의 전역에 쫙 뻗쳐 있는 거예요. 펼쳐 있는데 아버님이 널성을 안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천상 누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님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롱텀케어 파트너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3개월 들어가서 봐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면 자기 브라더가 와서 봐드려야 되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한 20년 전부터 제가 롱텀케어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이제 브라더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0에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안이 완전히 지뢰받친 거예요. 패밀리 스토리 누구도 막 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심각한 문제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롱텀케어를 팔러스를 샀어요. 한 20년도 더 전에.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그래 만약에 내가 아프다고 치자 그래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부탁을 할 것이냐 너무 짜증내실 텐데 아니 이제 리얼리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요. 리얼리가 있어. 나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나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김치를 잘게 썰어서 맵지 않게 뭐 넣고 해서 이렇게 끓여줘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손바닥만한 김치가 나오는 거지. 그냥 그대로 넣어 썰지도 그렇지.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대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들은 뭐 하나는 뭐 캘리포니아에 갈 수도 있고 하나는 시카고에 갈 수도 있고 지들 바쁠 텐데 엄마가 아프니까 와서 돌봐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돈을 벌 때 이걸 사자. 그러고서 샀거든요. 이 롱텀 케어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찐 케이스로 편찮으신 남편을 돌보시던 부인이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허리를 다치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허리를 힘이 드니까 이제 왜냐하면 환자가 되면 우리가 환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여기서 이제 배드 바운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 누워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들어야 되고 걷는 거 부축해야 되고 이럴 때 힘이 모자라게 돼서 많은 경우에 연세 드신 어머님들께서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으세요. 걸을 때도 이렇게 휘어서 걸으세요. 젊은 부부도 남편이 갑자기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갖고 휠체어 신세가 되니까 내 친구가 제가 인디애나 갔다 왔을 때 그 친구가 허리에 복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복대 찍찍 있죠. 이걸 딱 하고 남편을 일으키더라고요. 네. 안 그러면 허리 나간다고. 물론 이제 요령이 자꾸 생기시지만 그게 세월이 길어지면 그래서 이 롱텀 케어가 사실은 24시간을 누군가 제3자가 와서 케어하는 정도의 보험을 들으려면 정말 보험비를 많이 내셔야 돼요. 궁합을?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에 5시간이라도 그렇지. 그 다른 보호자한테 휴식 시간을 준다는 건 엄청나게 다른 얘기이기 맞아. 때문에 우리가 100세 시대 심지어 120세대를 얘기할 때 여러분 120세까지 너무나 건강하게 살다가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120세를 살았어. 근데 80살부터 아팠어. 40년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 이런 게 70이 넘으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살부터 아픈 게 40년을 아프고 만약에 100세 시대다 그래도 20년을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20년간 모든 가족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롱텀 케어를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계시면 지금 말씀하시지만 생명보험에다 특별히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라이드에서 얹어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비용이 정말 얼마 안 돼요. 훨씬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리타이어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셔야 될 게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담배 하시는 분들은 담배도 아, 담배 마시면 안 됩니다. 아, 와인은 몇 잔 몸에 좋대. 언니 정신 건강에는 좋아. 그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하여간 또 그렇게 자기 몸을 잘 메인테인하면 메디컬 코스트도 훨씬 더 적게 들고 또 롱텀 케어의 그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고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인이 할 말 있습니다. 제가 머니 돈 날 어떻게 하라고요? 머니 돈 날? 네. 아 구독. I'm sorry.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